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역시나 또 야간에 오는 철길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철길로 다녀보고 있거든요. 등산 다닙니다. 제가 깊은 산 중에는 늦가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모기인데 너무 많이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설거봉으로 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방송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밤에 야간에 저 녹화방송 하는 거는 실시간 방송으로 하도 되지만 제 양심에 열습니다. 제 양심에 여러분들 다 자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안 타게 되는 거죠. 나라리 저는 오늘 철길로 다니다가 또 좌측으로 가다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방송 시간은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진 않고 철길에 다니면 이 밑에 이 밝기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따라리. 제가 이렇게 철길로 조금만 다니고 있습니다. 아, 또 어저께는 좀 짧은 영상을 하면서 와, 그렇게 놀랐는지 제가 지금 설거봉이기 때문에 여주편에도 나가면 다니기에는 좋거든요. 다니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 철길로 다닙니다. 요 철길은 관광열차가 다니는 데고요. 관광열차가 다니는 데 따라리. 방송 좀 하다가 충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조금 이렇게 자갈 소리 막 났죠, 여러분들. 그죠? 이 자갈 밝기가 영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자갈 밝기가. 한 번서, 한 면이 또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저거 가다가, 좌측으로 또 길 좋은 데로 갔다가 또 철길로 갔다가 그렇게 하게 합니다. 따라리. 오늘도 저는 어디까지 걸어갈지 모릅니다. 철길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또 저쪽 편에서 오거든요.
저편에서 와요 지금.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좌측편으로 나갔다가 좌측편으로 갔다가 또 우측으로 가야 될 거예요. 기차가 오면 울리는 거거든요. 기차가 오면 울리는 건데 여기 기차가 와야 울리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로 나가볼게요. 철길로 다닌다고 저기 철길로 다닌다고 삐삐 그러네. 철길로 다닌다고 철길로 다닌다고 삐삐 그럽니다. 참 듣기 싫어. 이제 안쪽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길로 다닌다고 삐삐삐삐. 철길로 다닌다고 삐삐삐삐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철길로 다니지 마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길로 다니면 안 돼요.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야, 딱. 여러분들, 진짜 좋다. 좋아요. 해가 타도록. 여기는 문이 잠기가, 여기는 문이 잠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갈라 했더만 문이 잠기가 있거든요. 저 위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철길로 다니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텐트톤. 야. 이렇게. 안에 전부 다 텐트거든요. 손님들 많아요. 손님들이. 사람들 손하지. 손님들. 나라리. 하라리. 이제 저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또 철길로 그래야 돼. 철길에도 사람 다닌다고 삐삐삐삐삐삐 소리나 아까 저기 들었었죠. 그쵸? 내가 기차도 아닌데. 차도 아닌데 삐삐삐삐. 그때는 다닐 때는 소리 안 났거든요. 그때는 다닐 때는 소리 안 났는데 오늘은 소리 나더라고요. 아까 전에
라라라라리. 오늘 1, 2부로 나누어서 해볼까? 방송. 그래도 시간이, 내가 시간이 너무 그런데. 내가 시간이 너무 급박합니다. 1, 2부로 하면은. 자,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조금 어둡어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둡어질 겁니다. 하면 많이 어두워지죠. 그쵸? 따라라리.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이제 산으로 등산하는 데거든요. 산에 등산하는 데인데 그건 안 가려면 목인데 너무 많이 뜯겨요. 제가 목인데 야간에 등산 해본 게네. 목인데 너무 많이 뜯겨가지고 땀. 하늘로 못 따라가서 안 달랍니다. 저는 지금 내일까지는 제가 등산 방송이 제가 산으로 들어가서 등산 방송 녹화 방송 하는 거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저 앞에가 제가 산에 들어가는 데거든요. 저쪽편에가 산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또 열로 한 걸 보겠습니다. 열로는 철길이 어떻게 생겼나면 약간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약간 삐딱해. 그래서 걷기가 조금 더 힘들 겁니다. 조금. 여기로 좀 내려가 볼게요. 혹시나 또 노루 같은 게 또 영상에 한 마리 또 당길란지. 노루 같은 게 한 마리 당길란지. 여기는 기찻길 커벅길입니다. 여기는 기찻길 커벅길이고요. 기찻길 커벅길이다. 기찻길로 오마카리 아기하니. 제가 차 밑에 며칠 전에 방송을 하면서 좀 됐는데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른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리 포착됐거든요. 혹시나 오늘 영상에 잘 들어오는 애들 있을런가 싶어서, 그래서 요 철길로 다녀보는 겁니다. 자갈길로. 자갈길로 다니면 여러분들 제가 자세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철길로 다니면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등들이 목에 한 마리 붙었네. 말로 건지러워 딱 붙고 때꼼하고
이럴 때 한 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한 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 프린 카드가 아닌데, 저 밑인데, 저 밑이거든요. 저 밑인데, 야, 다니게 영상 어렵습니다. 그럴라 수식간에 포착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애들 바라리 야이야이야더라 어디로 갔나. 오늘 영상에 좀 안 보여줄래? 응? 이건 뭐 야이야이야더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영상에 한 마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영상에 한 마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포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열차 커브길이 조금 덜 심하네. 커브길이 조금 덜 심합니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 딱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아, 놀래. 줄길이 기름칠 잘 해놨네. 줄길이 기름칠 잘 해놨어요. 어? 저 뭐야? 저 뭐야? 한 마리 보이죠? 한 마리 봤었죠? 야, 니 뭐야? 한 마리 봤었죠? 여러분들. 야, 놔봐라. 한 번 더 비워둬. 한 번 더 비워둬. 오늘 상당히 작은 애인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여러분들.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가보도록 할게, 앞으로. 또 다른 짐승을 또 만나려고. 오늘 한 마리 포착했는데, 한 마리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마리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야이야이야더라 오늘 한 마리 또 포착을 했는데 집에 가서 비디오 판단을 좀 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저 길에 이제 조금 걷기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는 커브길 조금 걷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야야야더라 어디로 갔니? 영상에 한 마리 또 들어오나. 아따 시원하게 있어서 좋긴 좋았대. 여기까지 내려온 길에 상당히 좀 시원합니다. 나노니 도로로로로로로 자, 한 마리 나올 때가 이제 여기로 쭉 바로 올라가면 또 제가 산을 올라가요. 이게 옛날에 산으로 다녔던 길이거든요. 제가 연락해서 저쪽편으로 돌아갑니다.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 막아놨어요. 왜 등산길에 하나가 없어졌다 갑니다. 절로 들어가거든요. 바람이. 비비비비비비 이제 소리가 없네. 바람이 나면 작을 밟으면 카메라가 착 흔들리고. 요 밑에가 집이거든요. 여러분들, 요 밑에가 집이에요. 요 밑에가 물 하나 보이시죠? 저 밑에가 집입니다. 그것이 산. 저기 집이에요. 저기 집입니다. 저기 집에 지금도 사람 사는가 봐요. 전기가 있는 거 본 게. 요 밑에, 요 밑에 집이거든요.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이더래죠. 저는 산이고. 그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독부요. 구도포 여기 됩니다. 구도포 여기 돼요. 구도포 여기입니다. 저 앞에 누가 서가 있나? 구도포 여기 돼요. 구도포 여기 됩니다. 잠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구독부 여기. 뒤에서 펴 끊고
들어온 데거든요. 기차역입니다. 다시 내려가 볼게. 제가 전원대 산에 다 다니는 데인데, 근데 저 깊은 산 중에는 못 들어갑니다. 모기 때문에. 모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아, 여기까지 내려와도 될 뻔했네. 요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와도 될 뻔했네. 이거 뭐고? 수국이가. 야, 깊은 산 중에. 저기 바로 저때. 이렇게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 야, 다. 수국이 있거든요. 야, 이런 데서 이렇게 수국 자르나요? 수국이. 머리가 억지로 큰데. 수국이. 머리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여울로 이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쪽으로 가게 되면 아따 막 몸이 목이 아 그 거미줄이 붙어가지고 거미줄이 붙어가 따라리 아, 꽃 냄새가 억소라는 꽃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저는 여기에서 또 잠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산은 산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산길로 안 가고, 이렇게, 여기 제가 등산하러 다닌 데거든요. 방송이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 올라가거든요. 목인데, 목인데, 떡이 사서 열로 나가는 데고, 그래요. 요는 이제 철길 쪽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길 쪽으로 철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옛날 그 참 좋았는데 야, 오늘도 제가 호라선을 갖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네. 호라선을 갖고 나왔는데, 호라선까지는 기술 공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도로리 아, 또 물들 한 마리 더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는 포착됐는데 작아서 그렇지 작아서 그렇지 작아서 그런데 아, 또 앞은 날파래고 천천히 다녀 이러는데 혹시나 안 숨어있나 응, 난 숨은
그런데 산하래 안 올라오네. 아, 영원대도 철망을 치놔서 못 내려가기는 못 내려가겠다. 뭐 노루고 뭐 짐승들이 못 내려가겠다. 옛날에 철망이 안 쳐져 섰는데 지금 철망을 다 해놨는데 아, 또 등들이 모기가 아뜨끔해라. 아우 뜨끔해라. 확실히 땀나기 시작한 게는 모기가 달라붙네. 밤나게 시작합니다. 아, 요거면 저렇게 걷기가 이래 좋으면은 여러분들 자갈 소리 안 들리시죠? 갑작스럽게. 자갈이, 여기에는 자갈이 그렇게 없네요. 제가 걷고 있는 자리가. 아, 또 있다. 또 자갈이 있습니다. 아, 그 조금 괜찮더만은. 애가 타도록 저 밑에 내려가야 안쪽 편에 들어가지거든요. 자주 편으로 저 밑에 내려가야 들어가집니다. 아, 또 오늘도 녹화 방송 마치고 바로 또 사업으로 좀 해야 돼. 사업할 때 보면은 몸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목인데 떡기가 가만히 오늘은 제가 철길을 어쨌든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살살 좀 다니보는데 이런 애들이 노루 같은 애들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달래러 오는데 저 밑에 내려가야 좌측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도 철길 커벅길입니다. 여기도 좀 빼딱하죠. 오른쪽 편을 많이 굽었죠. 영상상에 보면 아, 딱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줄이 너무 많아서 못 다니는 거예요. 거미 소리 너무 많아. 거미 소리 상당히 많아. 좌측편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기차가 안 다닙니다. 밤에는 기차가 안 다녀요. 밤에는 기차가 안 다닙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청사포 다리돌, 청사포 다리돌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네. 청사포 다리돌로 이제 거의 왔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해가 타도록 여기가 청사포 다리돌 기차 타는 데 보이시죠? 그쵸? 여기가 청사포 기차길 다리돌 여기가 여기가 잠시 올라가 볼게요. 바깥에는 못 나갑니다. 바깥에는 못 나가고 잠시만 저거 올라가 봐. 이렇게 지금 청사포 다리도 제가 이렇게 여기 한약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한약 다리는 냄새가 엄청나네. 여기가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여기가 청사포 다리돌이 나가질 못하거든요. 담 넘어 나가야 돼. 나가려고 하면 담 넘어 나가야 됩니다. 담 넘어 나가야 돼요. 제가 담나무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뻘뻘뻘 기어서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싹 엎드려서 나가볼까요? 일로 일로 엎드려서 나가볼까요? 제가 엎드려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엎드려서 나가지면, 나가게 되면 어떤 바톡이 일어나는 거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엎드려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엎드려서 나왔습니다. 요 밑으로 나왔거든요. 요 밑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자 이제는 이 안쪽 핀으로 한 걸어 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나와 봤습니다. 근데 철길로 계속해서 좀 많이 다니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우스꽝스럽게 또 그 밑을 기어 나와 봤습니다. 야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아까 첫 길로 다닐 때보다는 더 시원해요. 첫 길로 다닐 때보다는 더 시원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앉아서 충전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충전 좀 더 갑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움직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니 볼게요. 충전은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 불하지는 않게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1, 2부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 2부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현재 보면은 12시 45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시 45분, 그쵸? 12시 45분이요. 12시 45분입니다. 네. 12시 45분. 따라리라리라리. 12시 45분. 카메라를 앞으로 조금 더 숙여야 되겠네요. 근데 카메라를 앞으로 좀 더 숙여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강아지야. 조용히 안 할래? 응? 내 강아지야, 조용히 안 할래? 응? 시끄러워. 애가 타도록 12시 45분 46분 정도 되겠는데. 낮과 낮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녹화 방송을 1, 2부로 나누어 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래. 아따 시원타.
아이고, 시원해라. 해운대 쪽으로 내려올수록 시원해. 해운대 쪽으로 내려오면서도 시원합니다. 뭐가 비그름. 이제 조금만 또 내려가면 이제 송정 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야 달맞이 길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밤중에 이렇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저녁에 조금만 자면 아마 한 11시나 10시에서 한 11시 정도 이렇게 한 1시간 내지 2시간이나 좀 깊게 잠이 들으면 한 2시간 정도 잠이 듭니다. 나니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또 이게가 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걸어서 올라가도 우주가 힘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여기로 가면은 이제 방패장하고 나갈 수가 있어. 왜 어디야? 니 뭐니? 니 뭐야? 뭐가 도둑했거든요. 니 뭐니? 소리가 났거든요. 잡아보려 관계 없네. 야,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야? 혹시나 여기 밑에 있나? 여기 밑에서 소났나? 절로, 절로, 이렇게. 절로 올라가면은 송정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제가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부 방송은 제가 송정에서 지금 요 정사포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왔는데요. 오늘은 2부까지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2부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